이게 뭐야? 이야, 이거 우리나라 거 맞아? 우와, 색감이 이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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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이야, 이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비타 500 선전이 아니고요. 아하, 우리 은재님. 네. 은재님. 작년에도 우리 안녕하세요, 은재님. 네. 작년에 진짜 엄청 많이 갔다 왔잖아요, 네, 저한테. 와, 그때. 와, 근데 올해는 한 10마리 정도 되네, 대략. 네. 올해는 이렇게 없어요? 올해는 그냥 6월이니까 별로 안 잡혀. 아, 아직 시즌이 안 됐구나. 네. 아하, 이제 시작하는 거군요. 아하. 그리고 와. 또 몇 마리는 제가 데리고 가려고. 아,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아하, 그래서 또 만천에 또 기증을. 네. 아이고, 우리 인제는 땡큐. 네. 자, 한번 활짝 열어서 한번 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열어봐 주실래요? 언제나 이게 냄새는 살짝. 진짜. 아, 냄새. 이게 냄새. 벚나무 사양. 그죠? 네, 사양 냄새. 이게 좋아요, 나빠요? 딱히 좋지. 싫어요? 않아요. 나는 좋은데, 이거. 아, 사양 냄새 좋아. 아, 역시. 잡았어요? 네, 우리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데 우리 젊은 우리 은재 같은 어린 친구니까 별로 딱히 냄새가 약간 신내라고 신내 약간 신내가 나고 아 이거 참 좋아 뭐 다 취향이니까 뭐 근데 이게 이 벚나무 사양하는서가 벚나무 해충이잖아요. 네, 아주 그냥 뜯어서 진짜 그러니까. 어떤 나무 아래 가루가 다 그냥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막 방지하려고 사람들이 가로수를 심은 건데 얘들이 그냥 다 해가지고 그죠? 예, 아이고 오늘 여기 형들 봤죠 아까? 네. 이거 잡으러 왔대요. 하, 바보들 우리 은재가 다 잡았는데. 아 근데 얘네가 그 콘크리트 막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도 뚫은 거더라고요. 그것도? 뚫은 거 같더라고요. 아 구멍이 있어? 구멍이 있어. 봤어? 네. 와. 야, 이 뚫어놓은 거 같아요. 하늘수가 이 턱이 사실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 이게 나무를. 물렸는데 빵꾸 나는 거. 와. 진짜 물렸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죠? 네. 엄청 아프죠 이거. 네.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로 뭐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잘하려고 뚫었으니까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예, 예. 이야, 이것은 바로. 그 도시에 이름 그대로 벚나무를 가해하는 벚나무 사양하서 생긴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생긴 거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가 빠져갖고 잘 보일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안 보여. 아하. 아빠가 아하. 손가락질을 해도 안 보여. 아하. 진짜 아하. 엄청 안 보여. 아하. 그러니까 뭐 뭐든지 곤충들은 약간 좀 은폐 으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얘들도 잘 보이면 안 되니까 살짝 그런데 그러니까 멋있다 안 멋있다. 딱히 멋있는 거 나는 엄청 한데. 멋있는데 근데 다른 애들에서는 이게 루리아네솔 네. 그 그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안 했어요. 얘는 걔네들에 비해서 가려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나는 루리아네솔 뭐 이 벚나무 사양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크기도 우리나라 꽃 중에서 큰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장수하네솔보다 1.5배 작을 거예요 네. 아마. 근데 이건 뭐 은재님 약간 뭐 하고 왔어요? 이렇게 암전해? 원래 빨빨거리는 애들인데 신기하다. 얘를 조금 털어서 아하, 아 정신이 없구나 지금. 네. 아 지금 이제 멀미 중이네 멀미 중. 아이고. 아, 아까 털어갖고 몇 마리 꺼내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되는. 아 약간 멀미를 당했군요. 네. 어쨌든 와 은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것은 만천에 잘 사용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작년에도 고맙고 올해 너무 고맙고 내년에 네. 또 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이거는 만천이 잘 쓰겠습니다. 네. 벚나무 사용하늘서 만천이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색 대비가 너무 멋있어서 좋아하는 하늘서입니다. 은재님께 감사하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은재님 땡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